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저 뭐야 피규어로 6, 뭐 레고, 뭐 크레오, 피규어, 뭐 각종 짝퉁 제품들입니다. 에, 저 중에 정품이 하나 있는데요. 정품은 누워 계시네요. 아까 넘어져가지고. 에, 정품은 딱 하나 반다이에서 나온 제품들인데요. 요거는 저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한 4-5천원 판매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달걀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거죠. 하도 오래전에 해봐서 기억도 안 나네요. 이거 어떻게 했더라? 요거 뭐 변신시키시면 달걀 모양으로 변신을 합니다. 그런 제품이고 반다이에서 나온 거고요. 또 빠지고 그러세요. 자, 들어가 계시고요. 자, 요건 앞은 멋있는데 뒤쪽은 조금 아쉬운 느낌 예, 들기도 하고요. 자, 하나씩 좀 보여드릴까요? 요건 이제 저 두 개는 버그맥스 버그맥스 9 해가지고 짝퉁 제품인데요. 요거는 한 동대문에서 한 3,000원, 요건 저건 한 7,8,000원 짓던 것 같은데, 요건 이제 저 하얀 거에다가 위에다 갑옷같이 입혀서 전투용으로 이제 개조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역시나 품질은 떨어지고요. 요거는 그냥 가만히 전시해 두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건 이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의 피규어인데요. 저것도 뭐 품질은 이제 얼굴 보시다시피 아쉽고 멀리서 보시면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저거랑 같이 산 저기 히로고요. 히로인데 얼굴 보시다시피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장갑들 볼까요? 저건 이제 레고 방식으로 된 베이맥스입니다. 베이맥스 저게 예, 요거는 저거 뭐야 저 허니레몬입니다. 무슨 마녀같이 생겼죠? 요것도 허니레몬인데 요건 저 고무로 된 피규어 방식이고요. 예, 요거는 이제 고고 토마고 레고 방식. 저거는 크레오 방식, 요건 레고 방식. 요거는 이제 허니레몬인데 이거 레고 방식이고요. 저건 이제 프레디 레고 방식. 프레드 요건 요 크레오 방식인데 요거 아주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. 이렇게 아주 꼬리까지 있고 예, 크레오 방식으로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독특한데 SL 토이스에서 나왔고요. 예, 저거는 그냥 고무 방식의 피규어인데요. 저것도 꽤 괜찮은 느낌이고요. SL 토이스에서 나온 저기 히어로입니다. 히로고 요거는 저 그냥 히로 형편 없는 거. 고고 토마토 그냥 고무 피규어고요. 요거는 아까 고무 피규어 들어있는 제품.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예, 2,000원짜리 가격에 이만한 품질 꽤 괜찮은 것 같고요. 요것도 괜찮습니다. SL 토이스에서 나온 레고 방식, 저 크레오 방식인데 머리가 아주 작아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. 에, 저거는 히로 캐릭터 방식이고 얘도 뭐 프레디 생긴데 프레디죠. 흑형 프레디 아버지 이거는 프레디한테 맞는 사람 같은 느낌. 에, 그런 제품들이 골고루 나와 있는데 짝퉁 제품들은 뭐 거의 다 구입해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거는 요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에,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요거 괜찮고요. 에, 요 인형. 근데 요것도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. 그냥 방에다 이쁘게 세워두시기 좋은 정도. 그 다음에 SL 토이스 나온 제품 중에서 프레디가 꽤 괜찮은 것 같고 베이맥스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머리가 상당히 작은 레고 블록이어서 독특한데 일단 독특하게 만든 레고라서 요거 괜찮은 것 같고요. 피규어 중에서는 요거 한 두 개 정도. 이것도 괜찮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또 참고해 보시고요. 문방구나 문구점 천원샵 등에서 밑에 요 앞쪽에 있는 건 2,000원 정도. 요거는 두 개에서 한 3,4천원. 요거는 동대문 가서 하나에 3,000원. 저거는 한 7,000원 정도 구입했고요. 요거는 5,000원 줬었나? 이마트 가서. 예. 어쨌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요거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비키어로 저거 버그맥스 뭐 나인 해가지고 이름이 헷갈리네요 자꾸. 에,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하나씩 보시고요.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저는 항상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. 저희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? 라는 그 마지막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던 영화 소주광이 기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제품들 모아놓으셔가지고 한번 잘 가지고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여기까지.